아니 일단 색을 보세요. 색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좀 먹게 좀 해줘라 누가 좀.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피렌체에 위치한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트레판체입니다. 오스테리아 트레판체는 원래 피렌체 외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트러플을 사용한 다채로운 요리로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 피렌체 중심부인 베키오다리 앞 루프탑의 전망 좋은 곳에 분점인 오스테리아 트레판체 센트로 스토리코의 문을 열었는데 2015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안고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말했던 거 필레토 알 페페 베르데니까 크림페퍼 콘소스 네, 이거 맛있어. 딸리아 올리니 타르투포 비앙코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계란 타르투피 비앙코 하나 그 모짜렐라 프레시 트러플 이거 블랙으로 예예 예. 그 다음에 계란은 비앙코 예 그 다음에 와인리스트 좀 적고 일단 그거 주문하고 빈티지가 안 적혀 있어 대부분 어린 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빈티지가 적혀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유명한 건 거의 없어 빈티지가 적혀 있지 않은 페이지는 유명한 게 많아 가격도 좋고 근데 그게 뭐 빈티지인지 알 수가 없어 영빈티지란 얘기지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은 오스테리아 트레판체라고 트레판체는 트레가 세고 판체가 길다란 의자 뭐 이런 의자 테이블 예, 예. 기달베르토? 기달베르토 그 벤치란 말이 생각이 나요. 의자, 긴 의자라고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피렌체 외곽 쪽에 있는, 예, 외곽까지는 아니고 중앙역에서 뭐 한 2, 3km 정도 떨어졌었나? 그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이게 피렌체에서, 나름 트러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은 아니고 이제 되게 캐주얼하고 작은 식당이었어요. 외곽 쪽에 있었는데도 인기가 좋았고, 세 테이블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런 테이블이 아니고 길다란 테이블에서 막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먹고 뭐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2015년 정도에 가봤는데 뭐 그냥 맛도 괜찮고 한데 마지막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었다. 피렌체 외곽 쪽에 있던 식당 여전히 거기도 영업하고 있고 여기 지금 베키오다리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아르노강 앞에 있는 호텔에다가 호텔 루프탑에 지금 식당을 열었습니다. 시내 와봤는데 생각보다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뭐 티어 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트러플로 유명한 곳입니다. 뭐 아주 상급의 트러플을 쓴다기보다 피렌체 몇 개 트러플 식당인데 그중에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트러플 회사에서 하는데도 가봤는데 솔직히 되게 실망했습니다. 트러플 퀄리티도 형편없고 제가 여기 온 게 거의 한 8년 전이니까 다양한 트러플 메뉴가 있었다는 기억을 안고 와봤습니다. 여전히 트러플 메뉴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화이트 트러플 메뉴, 블랙 트러플 메뉴 동시에 시켰습니다. 제 기억나는 게 그 아까 치즈케이크 시켰나요? 아니, 네. 먹고 시키면 되지. 아니, 그거 미리 시켜놔야 돼요. 오케이.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거가? 약간 데워서 나오는 거라 나중에 이거 하면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 기억에 여기 뭐 사실 딴 요리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 기억이 뭐 맞는지 다시 한번 보러 왔습니다. 마지막 페리 네. 식사. 저한테도 마지막 와인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와인은 기달베르토라고 하는 그 뭐 다 아시는 사시가이아의 세컨 와인입니다. 가격 괜찮아 시켜봤어요. 네. 물 대신 밥 먹을 때 아, 물은 먹어야 되는데 짜니까. 저는 아쿠아 판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트러플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어떻게 트러플 식당 같은 데 사시사철 팔 수 있냐. 트러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없는데 제가 지금 회사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 중에 있고 트러플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블랙 트러플은 썸머 트러플, 가을 트러플, 윈터 트러플이 있습니다. 윈터 트러플은 투버 멜라노스프롬이라는 종이 페리고 트래플이라고 하는 블랙에서 가장 좋은 거고 11월 셋째 주부터 3월까지 나옵니다. 썸머 트러플은 투버 아이스티붐이라고 3월부터 9월 가을 트러플은 투버 운치나툼이라고 9월부터 1월까지 나옵니다. 근데 썸머하고 가을은 DNA 연구결과 사실상 같은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3월부터 1월까지 썸머 트러플 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랙 트러플은 1년 내내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트러플은 한 여름 뭐 한 7, 8월에서부터 3월까지 나오고 화이트 트러플은 10월부터 12월까지 나온다. 혼자 온 남자애 있다.
영국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시킨 거죠? 계란 화이트 트러플이에요? 근데 두 개가 나왔어. 하나 시켰네. 뭐 이게 무슨 메뉴인지 말도 안 해주고 갔어? 네. 이게 무엇인가? This is a mozzarella with white truffle. 아니 우리 그거 네로로 시켰잖아. 어, 예. Change for the Nero. 하나 시켰는데 두 개를 나눴는데 비앙콘 줄 알았다 이거지. 네로로 바꿔준다 이거지. 왜 두 개냐 했더니 자기가 나눠줬다. 하나인데 나눠줬다. 그라츠! 브라보! 브라보! 네로의 품질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와서 먹으면 되게 별로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시기에 현지에 와도 네로가 별로다. 이게 화이트도 확실히 알바에 비해서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 형 지금 이만큼 뿌려주고 5만 원이잖아요. 아이고. 찍지도 않았네. 잘못 나왔어. 저희가 시킨 튀김 모짜렐라 치즈하고 블랙 트러플 요리를 주방에서 실수를 해서 화이트 트러플을 뿌렸습니다. 이게 지금 반짜리고 두 개로 나눠주셨어요. 이제 화이트 트러플 퀄리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넉넉하게 뿌려줬고 이게 뭐 한 5만 원 내외 생각해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트러플을 시켰는데 화이트로 잘못 나왔는데 그 가격에 그냥 주시겠다고 합니다. 뭐 땡큐죠 뭐. 이거 뭐 why not? 근데 색깔은 블랙이야 이게? 아니.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좋아도 이 색깔이 나오나? 좋아도 이 색깔 나와요. 그 색깔이랑 큰 상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쪽에 좀 더 하얀색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익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조금 진해지는 게. 알바에서 화이트러플 샀잖아요. 그리고 그거 계속 갖고 다니고 지금까지 냉장고에 있잖아요. 지금 향이 더 진하죠. 캐서 바로 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맡아봤는지 모르겠어요. 현지에서도 다 그래요. 다음 주가 더 셉니다. 맛있네요. 치즈 튀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안 좋은 모짜렐라 치즈 튀겨도 맛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여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쪽은 되게 유명한데 또 술 들어가네? 술술 제가 피렌체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렌체는 생각보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없습니다. 10개는 당연히 안 되고 5개? 뭐 그 정도 수준? 피렌체가 좋은 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단품 하나 시키면 뭐 3만 원, 5만 원 나오고 두 개 시키면 뭐 한 어쨌든 10만 원 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식당이 괜찮은 식당이 되게 많아요. 중간 정도 가격대의 식당층이 되게 탄탄하다. 이건 화이트 트러플 딸리 올린입니다. 프레고. 네. Molto gentile, grazie. 땡큐. 자, 화이트 트러플 딸리 올린이 이렇게 서빙 해주셨고 예,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트러플 계란 요리 예,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트러플 보니까 딱 사이즈 작아 보이고 뭐 모양 안 좋아 보이긴 한데 뭐 향이 나쁜 건 아니죠. 안 짭니다. 예, 제가 그랬죠. 맛있는 식당은 안... 야,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결국 파스타 보면 한국의 이제 파스타랑 감성이 다른 게 정말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네, 트러플하고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맛이 나고 딱 맞는 거.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절대 짜지 않습니다. 안 짭니다. 절대 안 짜요. 파스타 맛있다. 삶을 때 이미 면수에 간이 확실하게 돼 있을 거야. 나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가게는 모르겠는데 좋은 식당은 아예 스타게 삶아버려요. 면을. 파스타 자체는 라피올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지금 약간 산미가 있어요. 네, 그게 딱 진짜 안 느끼게 해주네. Una coca. Una coca con ghiaccio, per favore. Coca zero, coca. Coca normale. Normale. Sì. 요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탈리아의 진미다. 간이 예술이다. 이탈리아 그 딸리올리니 있을 때 같이 비벼서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다음에 오면 한번 해봐야지. 아니 일단 색을 보세요. 색을 이게 지금. 예리. 한국에서 좀 먹게 좀 해줘라 누가 좀. 이거 애매하다 이거 메뉴에 올리기. 제일 맛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알잖아요. 얼마? 7만 원. 계란 후라이 7만 원. 제가 정확히 그람당 제가 업장에 그람당 지금 현재 올해 시세로 주는 가격이 만 원 조금 안 돼요. 5g 풀어주면 얼마야. 원가가 5만 원이잖아요. 이건 5g 안 되지만 5g 풀어주면 원가 5만 원이잖아. 그거 얼마 받아야 돼?
10만원은 받아야죠. 10만원 받아도 안 되죠, 원래. 이거는 사실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트러플 화이트, 화이트 죽을 사서 집에서 먹자. 퀘스토 논 베네. 퀘스토 논 베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베네. 치즈케이크 아직 안 시킨 거죠? 고기 뭐 나오면 바로 치즈케이크 하나. 자, 이거는 페페베르데라고 하는 예, 그린페퍼, 그러니까 후추가 들어간 스테이크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블랙 트러플이 올라간 감자 칩입니다. 예, 지금은 가을 트러플이라 이렇게 갈색깔을 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러플 오일은 안 썼어요. 그런 거북한 향이 전혀 없다. 뭐죠 이게? 마리조지. 원래 이렇게 필레토. 원래 이런 게 부드러운가요? 이태리는 미디움 레어라고 하면 되게 레어로 주네. 미디움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태리는 예, 얘는 기본적으로 거의 레어에 주죠. 자, 이제 고기들을 보면 네, 거의 레어 느낌입니다. 나 미디움 레어를 주문했거든? 미디움으로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쵸. 저 비스테 갈라 피오렌티나는 원래 옛날에는 뭐 굽기도 주문 안 받았대요. 거의 레어가 기본입니다. 그냥 기름기가 적고 하니까 많이 익히면 더 찔리니까 괜찮아요? 아시는데요? 괜찮죠? 이게 난 게 같아요. 이 굽기가 지금. 미디움보다 레어가 네, 네. 모짜렐라 프리떼 있지. 네. 소화가 잘 안 되네. 치즈를 튀겼어요. 치즈를 튀기니까 소화가 안 돼. 30대까지만 드세요. 40대 초반까지만. 50대 안 된답니다. 아유, 저녁 때는 사천 식당이나 가야겠다. 저녁에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천 음식 먹으면 거기 화자오나 마자오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에 물면 화 해가지고, 근데 이건 전혀 그게 없네, 페퍼가. 트러플 감자칩도 괜찮습니다. 일단 거북한 오일 향이 없어서 좋아요. 한국은 다 그렇게 떡칠해서 나오니까. 자, 이게 오스테리아 트레판체의 치즈케이크입니다. 15년에 여기 왔을 때 예, 제가 다른 메뉴도 뭐 괜찮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치즈케이크였어요. 와, 치즈케이크가 이 정도로 맛있다고? 제가 뭐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던 치즈케이크라 예, 이게 먹고 싶어서 다시 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가라. 집 잘 가라. 한국에서 보자.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이탈리아가 지금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막 특히 교통 쪽 파업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온 형님은 밀라노로 가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예. 저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와인을 먹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어쨌든 사시카이아 세컨이고 사실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와인인데 이 11 빈티지가 벌써부터 어느 정도는 마실 만하다.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의 특징이 되게 그런데 산미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되게 접근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 정도면 못 마실 정도로 어리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예, 너무 마실만합니다. 맛있다 뭐라고? 보니시모. 베리 맛있다. 보니시모. 최상급. 그냥은? 보노. 보노. 보니시모. 보니시모. 예. 제 기억은 사실 약간은 따뜻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아니네. 완전 맛있네. 여전히 먹어도. 이게 지금 질감이 이렇습니다. 질감 자체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치즈케이크는 조금은 다르다. 딱딱한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이쪽이 더 맛있어요. 만석입니다 오늘. 마르코가 다 문제없이 예약을 해놨어 다행히. 커피 한 잔 딱 털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도피오입니다. 여기서는 에스프레소라고 따로 잘 안 하죠. 그냥 카페 하면 에스프레소다. 라떼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우유 나옵니다. 카페 라떼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적당한 가격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가게 같습니다. 오늘 뭐 시킨 메뉴들 하나같이 다 맛있었고 가격도 뭐 오버프라이스 된 느낌 전혀 없고 여러 면에서 아주 추천할 만한 레스토랑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어우 배불러.
큰 기대 없이 방문했지만 괜찮은 트러플 요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던 오스테리아 트레판체였습니다.